네, 안녕하세요. 카온 센터 구독자 여러분, 퍼커션 연주하고 있는 박광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상품입니다. 네, EC10M 마이크 프로세서입니다. 네, EC10M 마이크 프로세서이고요. 제가 오늘 개봉하고 악기 소개, 그리고 나중에는 총평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구성품인데요.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EC10M 마이크 프로세서 본체, 파워 어댑터와 이 상자에는 EC10M 전용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먼저 얍! 네, 마이크의 설정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뭐 볼륨 있고 컴프레서 있습니다. 이제 피크 들때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트리거를 통해서 가는 신호를 이제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 트레셔드의 볼륨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트리거 신호 갈 때마다 이렇게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A 버튼, B 버튼, 모드 셀렉트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파워 버튼이고요. 작은 LED 모니터가 있네요. 트리거인 부분이라고 이제 측면에는 있는데, 패드 기능을 사용할 때 트리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인풋 단자입니다. 마이크 인, 아까 보셨던 마이크를 여기 꼽게 되고요. 네, 마이크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엔핸스라고 온 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풋이죠. 마이크 믹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렉트로닉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 믹스 쪽으로 뽑으셔서 모노로만 뽑게 되시면 이 채널로 네, 마이크 믹스 이 채널을 아씨 말을 어제만 안 예, 마이크 믹스 이 채널로만 뽑게 되시면 카온 자체의 마이크와 신호를 받은 일렉트로닉 소리가 이쪽 단자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두 채널을 다 사용하게 되시면 이쪽은 마이크, 카운 마이크 자체로만 사용하게 되고, 일렉트로닉 사운드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각각의 채널로 따로 연주를 할수 있는, 따로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댑터 파워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뚜껑이 있는데요. 건전지가 이렇게 AAA 건전지, AAA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게 되네요. 한번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보고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온 사운드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클립에 마이크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집어주면 네, 세팅 끝입니다. 네, 카온의 마이크를 세팅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카온 자체 마이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렉트로닉 신호도 받아들이지만 카온 마이크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번 일렉트로닉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총 16가지 키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키트를 A 버튼을 이용해서 전 메뉴, 그리고 B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 메뉴로 가면서 내가 연주하고 싶은 키트를 찾아서 트레셔드를 조정함으로써 내가 치는 신호의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낮게,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약한 터치나 약한 연주에도 다 반응을 해서 탬버린 소리가 나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 조금 위로 올려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가벼운 터치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기능을 보게 되면 모드 셀렉트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되는데요. 네, 초록불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A 버튼과 B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 안에 지정되어 있는 인스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플래시 머리고요. 징글 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수 있고, 아까 있던 트리거 인풋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1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기보다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연주하면 되게 편하게 연주를 할수 있겠죠. 네,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루프 기능인데요.
한번 모드 셀렉트를 패드 상태에서 한번 더 눌러주게 되면 네 모드 셀렉트 버튼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불이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B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보겠습니다. B를 밟은 상태에서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B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네, 루프가 정지가 되고요. B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루프가 연주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루프가 지워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루프 기능은 되게 재밌는 기능 같아요. 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C10M 마이크 프로세서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하나의 제품에 키트 시프트 기능과 패드 기능, 그리고 루프 기능까지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트리거를 연결하게 되면은 다른 연주를 하면서 충분히 루프를 하면서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드 기능도 참 재밌는 기능인 것 같고요. 루프 기능은 상당히 재밌네요. 이 뭐 솔로를 한다거나 내 연주를 좀 더 채우고 싶을 때 루프 기능을 이용하면 좀 재밌는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살짝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내가 평소에 연주하는 이 터치감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하려면 역시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부분은 벨로시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소리는 좀 벨로시티를 조절에 영향을 받는 편인데 베이스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의 신호를 강하고 약하고를 잡아내기 힘든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하실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총 16가지의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키트에 저장되어 있는 패드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내가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A와 B 트리거에 각각 다른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넣었을 때 좀 사용 빈도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롤랜드 EC10M 마이크 프로세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제품들 그리고 좀 카온에 관련된 그리고 퍼커션에 관련된 많은 상품들 리뷰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커션 연주자 박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